이거는 절대 안약은 아닙니다. 근데 베타글루칸이 되게 많죠. 항암, 항염,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쁜 조카랑 같이 나왔습니다. 너랑 나랑 식구 맞지? 네. 너 왜 이렇게 하얀 거야? 아, 어저께 소수빈이가 2등 했어. 아유, 어제 못 봤. 못 봤어. 아유. 어, 1등 누가 했어요? 홍의상. 아. 근데 홍의상도 잘하기는 해. 예상은 뭐. 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 보면은 홍의상님 그 뷰수가 되게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층이 홍의상은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은 사람 좋아할 수 있는 목소리와 또 그런 저기를 갖고 있고 소수빈은 근데 소수빈은 저 싱어게인 나오기 전부터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었거든요. 어, 그래? 몰랐어요. 그 얼굴도 몰랐어요. 어, 그냥 어. 들었는데 나와가지고 놀랬어. 2등까지 너무 잘하지 않네.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며느리가 요즘 노로바이러스. 네. 제가 굴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 감독님네 우리 아들네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다 같이 먹었는데 아들네는 며느리가 노로바이러스 걸리고 오 감독네는 둘째 딸이 노로바이러스로 고생했대네요. 아유 그냥 선물하고도 이럴 땐 죄인 거야. 뭔 일이야 줬는데가 그냥. 병원 갔는데 아 계속 설사해서 굴 드셨죠? 바로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아 계속 굴 먹고 사람들이 왔나 봐요. 자 몽땅님 아이핀의 방송 알람 맞추고 들어왔습니다. 요새 눈이 너무 침침해져서 샴푸처럼 성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목에 좁쌀처럼 쥐젖이 있었는데 꾸준히 사용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손에 잡혔던 것들이 거의 싹 사라졌어요. 아, 뭘 쓰고 그게... 아 샴푸. 그치 그 쥐젖이 없어진다는 건 오래 전서부터 그 얘기가 신기한... 전설처럼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네요. 네. 저는 아직도 못 믿어서 순왕이 아니 아이핀에 다 써서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네. 굿타임. 이스텔라님 저번에 소개해 주신 치약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영님도 네. 야매 제품 다 좋아요. 근래 받아본 치약도 역시나 대박이에요. 자꾸 양치하고 싶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댓글들 여기만 쓰지 마시고 우리 사이트에다가 써주시면 더 좋지. 네 어. 사이트에 써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그 적립금도 드립니다. 들어가고 그 돈으로 할인 받아서 또 제품을 사실 수도 있고요. 네. 나비나비님도 내 피네님 피네님이래 피네 전 제품 다 좋아요. 아이핀의 효과 좋아요. 아침 일어날 때 저녁 자기 전에 필요할 때 수시로 얼굴에 뿌리고 있어요. 좋은 제품 감사해요. 동백님도 안약인가요? 제품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아 이거는 사실은 안약은 아니고 그 세포의 크기가 있잖아요. 두피는 우리 모공이 사실 이 얼굴에 있는 모공보다도 두피는 세 배나 크답니다. 모공이 가장 작은 데가 요 눈 주위래요. 우리 마사지 선생님들이 차라리 아이크림을 바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 왜냐면 아이크림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늘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여기는 진짜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살살살살 이렇게 그 입자가 크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이크림은 필요하고 그래서 액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액상으로 눈 감고 눈 주위에다 뿌리면 주름도 완화되는데 아 이게 하나로 그냥 누님 좋고 매부 좋고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아이크림 대신 아이스프레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많이 보니까 눈 침침하고 핸드폰 많이 보니까 눈 침침해. 이거 뿌리니까 너무 시원해. 그래서 어떻게 약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게 됐어요. 조문주님 아이핀의 엄마가 정말 좋아하세요. 76세 우리 눈이 덜 피곤하시다며 자주 뿌린다 하셔요. 얼굴도 더물어 반짝반짝하세요. 이제 나이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눈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진짜 침침하더라고. 유튜브니 뭐니 조금 한 1시간 정도 봤다? 그러면 영락 없이 눈이 막 뜰 수가 없어. 그 편집일 하면서 진짜로 최고로 감고 뿌립니다. 최고로는 한 일주일을 밤을 새본 적이 있거든요. 12시만 되면 한 11시부터 12시 정도 되면 오늘의 사용량을 다 한 것 같아요. 눈이 그때서부터 눈이 진짜 천근이지. 제가 이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제 경험에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그 당시는 괜찮은데 금방 다시 뻑뻑해져요. 네, 금방. 그리고 화학 첨가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눈에다가 뿌리면 잠시 눈을 제가 못 뜨거든요.
왜냐면 눈물이 핑 돌아. 따가우니까. 그래서 제가 눈이 예뻐지지 않았나요? 그렇게. 아니, 예뻐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한두 군데는 아닌데, 에이. 눈가에 주름은 진짜 많이 없어요. 김슬라님께서 아이피네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불안하지 않아요. 눈을 위해서. 그리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미스트로. 정말로 이거는 이름은 아이피네지만 여러분들 그냥 미스트로 뿌리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역시 30%짜리가 있습니다. 하나 사면 2,000원 할인, 그 다음 3개 사면은 개당 7,000원 할인. 그 다음에 5개를 사면은 그냥 30%. 와. 나는 뭐.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했으니까. 응? 어때요? 시력 교정 시술한 사람도 사용 가능. 너무 좋죠. 네, 괜찮아요. 네. 네, 눈 감고 어차피 하니까. 눈 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딱 침대 베개 옆에다 두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차피 건조해서 팍 못 떠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맞죠. 자꾸 이거를 일단 이걸로 나를 잠을 일단 깨우는 거야. 그리고 눈도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지. 맞아,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뻑뻑하잖아. 그래서 아침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조카는 눈 시술했어요. 시술? 시술이 아니라 뭐라 그래? 시술했어요. 그 뭐라 그러지? 라섹을 날 닮아서 아주 애들을 잘랐어. 아유. 아유, 내가 뭐라 그랬어? 반말 다 했어. 아빠 닮았다 그러면 진짜 싫어해. 왜 나는 이마가 이러냐면서. 그걸 또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러시니까.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이마에다가 얼굴 하나 더 넣어두겠네. 매일 그 소리야. 그게 그 유전이 너하고 혜민이하고 지영이한테 갔어. 좋은 아침님. 한 통 얼마나 쓰냐고요? 아유, 그거는 자기가 막 진짜 얼굴 전체에다 하루 웬일에 바르고 하루에도 다 쓰죠. 뭐. 쓰기 나름이죠. 네. 유통기한. 유효기간은 3년. 100ml 그래? 있었으면 좋겠대요. 100ml요? 휴대성이 없어요. 100ml면은. 아, 네. 맞아요. 아, 이거는 휴대하려고 이렇게 작게 한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미스트로 얇게 나와서 네. 사용 오래 해요. 이기숙님, 백내장 수술했는데도 시력 0.3입니다. 시신경이 약해서라네요. 제 눈에 사용해도 될까요? 이거는 눈을 감고 그 밖에다가 얼굴 표면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아까 녹내장에 도움이 되냐고 녹기님이 여쭤보시는데 저희 남편이 그 녹내장 말기인데요. 여러 가지 병원에서 주는 많은 것들을 쓸 적에 눈이 충혈이 되고 눈이 쑥 꺼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가서 얘기하면은 이제 한 가지만 하다가 이제 이 아이피네를 한번 여보 이렇게 눈 감고 한번 뿌려봐봐 그랬는데 그런데 녹내장이 나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불편함에 너무너무 자기가 편한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쓰고 계셔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되게 뜨겁구나.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뜨겁거든요. 아까 그리고 따가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건조증으로 스크래치가 많이 난 사람들이 많이 따가운 것 같아. 저는 또 건조증은 또 그렇게 없거든요. 사실 이거 약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가에 주름 없애려고 제가 이거를 만든 건데 이거는 더불어서 있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약이 아닙니다요. 이하영님, 제가 코로나 걸리고 몸이 안 좋은지 단 한 번도 다르게 난 적이 없는데 1년 안에 4번이나 생겼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서 약 먹고 안약 사용했는데 아이피나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하고 써봤는데 3번 동안 안과 안 가고 다 나았어요. 안 그래도 3분의 1 남았는데요. 오늘 한다고 해서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쟁이십시오. 5개를 사면 30%고 3개를 사면 7,000원. 개당 7,000원씩 드리고요. 1개를 사시면 2,000원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내가 한번 그렇게 좋은 거야?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러면 1개만 사보시고요. 저를 믿으시면 5개 구매하시는 게 오늘 돈 보시는 겁니다. 10%. 안 보이던데요? 보여요. 보여요. 굉장히 입자가 고와서 굉장히 오래 쓰기도 해요. 오후만 되면 눈 시림 현상이 늘 있었는데요. 아이피네 사용한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시림 현상이 조금 줄어든, 것, 줄어든 것 같다고.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악건성인데 눈과 주름 도움이 될런지 열심히 뿌려볼게요. 패치 덕분에 모임에 가면 얼굴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다들 이렇게 칭찬을 듣게 해드려가지고 내가 뿌듯하다니까.
우리가 아직은 이거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세일을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제품이 나빠서거나 오래돼서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광고료로 사실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델료도 안 받지, 우리 오 감독이 찍고 우리 조카가 만들고 다 해서 가족끼리 하는 여기 상점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야매주부 사이트 가면 이제 구매평들이 있는데요. 한번 사이트에서 구매평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알레르기로 항상 눈이 가려워서 안약을 수시로 넣었는데 아이핀의 사용 후 안약과 안녕했어요. 아이핀이 너무 좋습니다. 인공 눈물과도 빠이빠이 했습니다. 아이핀에 미스트처럼 뿌리면 되고 입자 너무 미세해서 화장하고 뿌려도 번짐없고 촉촉해요. 손으로 안 바르고 분사하니 수시로 손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에 피네 패치 바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피네를 미스트처럼 사용하는데 간편하고 눈이 시원해서 좋아요. 엥? 임미숙님 XY존이 피부 하얗게 된다던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꺼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토너 크림 있어요. 그 나이아시라마이드를 엄청 많이 넣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따로 얼굴 톤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크림이 있으니까 이걸로 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태수님 저희 회사 직원들 7명 전파해서 구매 완료해서 사용 중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강신경님 피네 제품 다 사용하고 있는데 대만족입니다. 아이피네는 코 주변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는데 사용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미스트로도 사용하고 두루두루 애용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우리가 다섯 개를 묶은 이유가 미스트로도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때 이제 그 미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셔서 아 이걸로 미스트 하면 될 것 같은데 눈만 피부인가 뭐 다 뿌리면 되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 뿌려보라 그랬는데 다 뿌려보시고 좋다고 그러시네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XY 케어 발라봤는데 좋아졌다고 피부 가려운데 아 그래 참 응용들을 참 잘하시네요. 네. 아 벌써 10시가 넘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는 양배추 효소. 네 그리고 콘드로이 친도 하나요? 지하잔틴 것도 해요. 그거 하나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가바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